다음 경기 우니디 선수와 라이크 민트초코 선수의 경기가 잡혀있고요. 초대를 해보도록 하고 뭐 도네이션도 들어온 게 있어서 초대 드리고 바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현재까지 299,300원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우승한 캐릭터 감사합니다. 단 NLBC였어요. 네, 근데 오늘 그 펑크 선수가 네. 그 단을 들고 나 우승했습니다. 단 V스킬 2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.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 좀 테크니컬한 측면이 많이 네. 좀 강조되어 있는 스킬이라서 일단 무한이 있다는 게 자. 재밌지 않나요? 뭐 예 네. 재미는 있어요.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맞아 사우링님이 나보다 더 똥똥하시지 않아요? 아니요. 아니요. 맞는 거 같은데. 아니야. 아닐 거야. 맞는 거 같은데. 그건 아닐 거야. 근데 이것도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진 몰라. 뭘 자꾸 관측해? 뭐 관측하기 전까지 나레코프랑 사우람이 세워놓고 그 몸무게를 재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. 관측하기 전까지 몰라요. 예. 네. 사우라비스가 죽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라코프와 같이 이제 아니, 몸무게 그 저울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모른다니까? 요새 과학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? 원래 관심 많았는데 아니 무슨 뭘 자꾸 관측을 하려 그래? 아니 관측을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. 예. 네.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각자 재보면은 사우라비스가 많을 수도 있는데 네. 둘이 같이 있으면 사우라비스가 적을 수도 있어요. 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. 잘못 넘겼습니다. 아 그러네요. 자 우니디 선수 세스 그리고 라이크 민트 초코의 8캠입니다. 세스가 최근에 많이 버림받고 있는데 예 적응 범위 확실히 너프되면서 세스 유저들이 대폭 감소했습니다. 근데 뭐 모르겠네요. 그렇게까지 못 쓸 정도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 우니디 선수의 플레이 한번 보고요. 네. 근데 예전 생각을 하면은 못 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라이크 민트 초코의 8K라면은 네.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. 워낙 좀 좋은 유저라서 쓸 수 있나요? 예. 아 그리고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공중 제어기를 가진 캐릭터들이 사실은 공중에서 히트가 되면은 제어기를 쓸 때 히트를 하면은 추가타가 들어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거든요. 네. 근데 8K는 안 맞죠? 일단 라이크 민트 초코 선수가 지금 견제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민트 네. 선수가 좀 접근이 어렵습니다. 계속 저게 스톡이 돼 있습니다. 아 거리. 이게 지금 트리거를 키기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접근해줬던 건데 네. 라이크 민트 초코 선수가 거리를 벌려주면서 위퍼니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어려워요. 그리고 지금 손에 계속 길을 보고 있잖아요. 네. 저러면은 공중에서 장풍을 쓸 수가 있어서 앞점프를 해도 지금 우니디 선수가 대공을 치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지금 헛치게 되면은 위퍼니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아! 실수했습니다. 근데 예, 서로 점프 공격 우니디 선수는 또 대공이 안 나와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. 땡 맞추고 내려와서 샷건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그만 쏴라. 아 근데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. 네. 따라갈 수 있나요? 데미지 많이 나오거든요. 우니디 약발 잡기 다 왔어요. 오긴 왔어요. 아 낚시였던 것 같은데 통하지 않았고 네. 야! 대공 치지 못하면서 이번에 우리디 선수가 역전합니다. 좀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. 안정한 손으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이코 슈나이더를 EX로 써줬어도 그쵸.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. 버튼 스톡한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슈나이더를 잘 못 쓰는 상황인 수도 있겠네요. 아우 대공 좋아. 슈나이더가 여기서 나오는군요. 좀 도박수였는데? 이게 그 예. 공중쏴가 좀 상향을 요번에 먹어서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보다 좀 빨라진 것 같긴 네. 해요. 네, 그 착지가 좀 빨라졌다. 예. 얘기인데 시프트! 아 이거 마이너스죠? 가드 되면 던져놓고 중발
검은 맞고 나서 다 기본기를 내밀어줘도 괜찮습니다. 아 이건 좀 어렵네요. 연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라이크 민트 토코 선수에게 기회를 완벽하게 주고 말았습니다. 라이크 민트 토코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. 이것도 좀 허무하죠. 방금은 라이크 민트 초코 선수가 뭐 잘 이어준 것도 있겠습니다만, 네. 우리디 선수가 좀 실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네요. 그리고 지금 우리디 선수가 대공이 지금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겠네요. 강발 대공이라든가 이런. 네네. 아 중거리 견제 8대 중거리 견제가 괜찮습니다. 구석이에요? 구석으로 모는 힘은 여전하거든요. 네. 네. 하나 맞으면 구석이긴 해요. 아 약발? 대공 못 쳐요 이러면. 네. 아니 진짜 빨라진 것 같은데요? 약중중? 중공격으로 견제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우리 선수가 거리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 이번에 슈라이더 대공이 나왔는데 역가도 떨어져서 네.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. 중서로 따라가줬지만 추가 콤보는 없고요. 그리고 어? 야! 대공 너무 잘 쳤거든요? 잡기? 마무리입니다 우리니. 완전 깔끔했죠? 저런 상황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. 노멀 매드크레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거의 없죠. 던져놓고 중선으로 계속 압박, 중발, 중손, 중중중이죠. 와, 뭘 하질 못해요. 이렇게 하니까. 와, 이거 너무 게임 편하게 하는데요, 라이크 민트 초코. 그러나 역가드에서 한번 공격 기회 사이코 슈나이더로 끊어주고 있는 라이크 민트. 중중중 샷건. 와 공중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앉아 쏴 허서 쏴 공대공. 아니 계속 이게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는 건데 우린 선수가 대공을 칠까라고 할 만한 타이밍을 계속 공중에서 가드 시키고 있고 장풍 쏴서 네 이것도 V 스킬에 맞았어요 괜히 오다가 사이코 슈라이더. 아 저런 식으로 슈나이더를 EX를 질러주는 것도 좀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것 원인 중에 하나. 라이크 윈드토크 선수가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에요. 네. 답답하니까 EX로 들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게이지가 좀 아깝죠. 대공 치지 못했고. 어? 그래도 여전히 좀 8K 입장에서 대공이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. 비스킬로 들어가주고 있는 우니디. 야 이게 계속 콤보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죠. 예 많이 답답하죠. 약발 중손 잡기는 풀고 강손 샷건 같이 맞고 트리거 있고 서로 다 있고. 자 이거 우니디 선수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나요? 아 큰일 날 뻔했어요. 죽을 뻔했죠. 네, 큰일 날 뻔했어요. 아 이거 마무리네요 라이크 민트 초코.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. 트리거로 연결한 다음에 그 C컴보는 굉장히 네. 좀 손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쵸. 미스할 이유도 없고요. 어려운 콤보 없이 거의 견제로 갉아먹다가 게이지 모여서 CA로 마무리하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. 다른 것보다 굉장히 좀 잘해줬습니다. 그 네. 라이크 윈트 초코 선수가 네네. 판단 자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